아니, 저기 죄송한데요. 지금 공개수배 24시를 생중계로 연결하려고 하는데요. 네? 아니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. 있었던 일 그대로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. 아, 예. 예. 껴드릴게요. 시청자 여러분. 저희가 3년 전 57회에 방송했던 노두길 사건을 기억하십니까? 여러분의 제보와 한 형사의 집요한 추적으로 방금 노두길이 검거됐다고 합니다. 저희 공개수배 24시에서 노두길이 검거된 현장을 직접 연결해 보겠습니다. 그 노두길이 성형수술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. 아, 그 얼굴을 어떻게 알아보셨죠? 아, 예, 그건 제가 아니라 여기 아주머니께서... 그게 아니라... 걸음걸이는 곧 지문이고, 아무리 성형수술을 했더라도 귀에 귀살이 없었으며 노도길로 판단했습니다. 하 형사님이지 말입니다. 왜? 땅이 많이 파라져 있으면서 뭘? 그 안에 비닐이 보였습니다. 그 오랜 경찰 상황을 봤을 때 그 지점이... 다녀왔습니다. 아, 저기 보세요. 잠시만요. 어? 하 형사님이 왜 저겠지? 어? 여러 사람을 저기 뒤에 유 선생님은 아니겠죠? 때문에 일단 에이 그 왜 하영사님이랑 같이 계시겠습니까? 그것도 선배 그렇지 그 둘이 같이 있으면 안 되지. 도둑일의 걸음걸이를 보셨다면 저희 공개수배 24시의 애청자분이신 것 같은데요. 아예 예, 자주 시청하고 있습니다. 같은 경찰로서 우경감님을 예 존경합니다. 에휴, 인터뷰하고 똥폼 잡는 거지. 어? 아마 유 선생님이 도와줬을 겁니다. 대표님 보셔야 되겠습니다.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.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 해주시죠. 네. 널 체포하겠어. 널 체포하겠어. 이상입니다.